오늘은 조동사하고 일반 동사의 차이를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need 설명을 한번 하겠어요. 자, need는 여러분 모두 되고 모두 됩니다, 여러분. need는 우리가 주로 뭘로 사용해요, 여러분? 일반 동사로 사용도 하고 조동사로도 사용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반 동사일 때 여러분, you, she 할까요? she need. 자, 선생님, 현재일 때는 일반 동사는 S 붙이죠, 여러분. 맞지? She needs to run. 그녀는 달릴 필요가 있어요. 맞죠? need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로 쓰이면 그녀는 필요해. 달리는 것. 요 to를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 영어에 것이 to도 있고, ing도 있는데, need는 to를 받으니까, she needs to run 해줘야 돼요. 자, 얘들아. 부정문 뭐냐, 여러분? 부정문.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don't나 doesn't가 없으면 못 써요, 여러분. 여기다가 아무데나 not 붙이면 안 돼요. She doesn't 쓸까요? don't 쓸까요? need s 붙어 있지? 그러면 doesn't 씁니다. 맞죠? doesn't need. s 가져갔지? 그래서 need s가 없어져요. She doesn't need to run. 네, 이런 패턴을 외워야 돼요. She needs to run. She doesn't need to run. 제일 마지막은 뭐죠, 여러분? Does she need to run? 이렇게 적겠죠, 여러분. 됐습니까? 이게 바로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로 쓰였을 때 run의 쓰임이죠. 선생님이 조동사가 있다 치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see죠, 여러분. 조동사는 can, 이런 것처럼 s 붙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need에 s가 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조동사는 can 플러스 동사 원형 아닙니까? 그럼 need도 뒤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있다면. 맞죠? 다음, 부정문 해볼까요? she, need 뒤에 뭐가 붙어요, 여러분? can처럼 cannot, 이렇게 되겠죠. 맞죠? Can you?처럼 의문은 어떻게 되죠? Maybe she run?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요렇게. 잘 보세요, 여러분. 조동사로 쓰일 때는 긍정문으로는 사용이 될 수 없어요. 됐습니까?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많이 봐요? 많이 못 봐요? 요새 진짜 많이 못 보죠? 왜?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일반 동사로 주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잘 사용을 안 한 거지, 이제 슬슬. 하지만 이렇게 아직도 써도 문법적으로는 correct하다고 하니까 이런 게 바로 여러분 일반 동사와 조동사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런 동사 중에 여러분 need하고 또 누가 있어요? there, 맞죠? 이 there이 뜻이 뭐냐 하면은 감히 뭐뭐 하다예요. 뭐뭐 할 용기를 내다는 뜻이겠죠. 맞죠? 감히 뭐뭐 하다. 요게 똑같아요, 여러분. 사용법이. 맞나? 하지만 이 there 역시도 요런 식으로는 잘 안 씁니다, 이제는. 다 일반 동사처럼 써요. 선생님이 일반 동사하고 조동사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주려고 한번 해봤어요.